이분들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와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전지현 씨부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기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전지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박병훈 씨. 네, 안녕하세요. 박병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시아 씨. 안녕하세요. 김시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저는 일단 제가 이제 등장을 마지막에 하고, 시즌2에서, 그쵸? 네네, 예. 했을 때 이제 주변 반응은 너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. 그죠. 언니가 왜 거기서 나오냐는 노래 제목 질문을 같네요, 예. 좀 많이 받았는데, 뭐, 저는 일단 아신전을 보고 나서는 이제 킹덤의 세계관이 좀 무한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했고요.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내가 할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실 몹시 흥분됐었죠. 맞아요. 왜냐면 김은희 작가께서 우리 전지현 씨의 캐스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아시네, 전지현보다 딱 맞는 배우가 과연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 지금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뭐 워낙 제가 전지현 씨는 뭐 진짜 굉장한 팬이기도 했었는데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은 분들이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여왕? 약간 좀 그렇게도 맞아요. 불리기도 하지만 저는 예를 들면 암살이나 베를린 같은 그런 영화에서의 그 어둠이나 아픔을 좀 간직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던 전지현 씨가 너무 멋있었거든요. 그런데 사실 아신이란 캐릭터가 진짜 말 그대로 좀 아픔을 간직한? 근데 하지만 겉모습은 좀 강하고 위험해 보이는 좀 무사 같은 어떤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전지현 씨를 두고 쓰긴 했는데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되게 조바심을 했지만 결국 오케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